현재의 인류를 지칭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이 되려는 인간 호모 데우스로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인간은 어떨까요? 지금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를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를 그리는 영화나 뭐 TV 시리즈물들을 보면요, 뇌를 막 복사하거나 아니면 뇌를 다운로드 받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현실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 현실에 올 수 있을지 네. 없을지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가능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네. 가능성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군요. 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지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at is human이겠지만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굳이 제가 무엇인가 라고 가져온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정말 우리가 지금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런 존재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0과 1의 숫자로 이루어진 어딘가 온라인 세상 속에 마치 데이터처럼 저장되어 있는 인간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뉴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근데 대체 그 디지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변화로 다가올지 한번 이걸 좀 역사적으로 근본부터 짚어보고자 해서 이 강연을 갖고 왔습니다. 디지털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 디기투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 지칭하냐면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지칭해요. 이게 이제 한 13세기, 14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에서 그리고 수학이라는 개념 안에서 디짓, 영어에서도 쓰이는데 디짓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에서 0, 1, 2, 3, 4, 5, 6, 7, 8, 9 이러면 이게 한 자리잖아요. 요 한 자리를 영어로 디짓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의 원래 어원은 손가락, 발가락. 근데 왜 손가락, 발가락이었냐?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1, 12 하면은 10개인데 없으니까 발가락까지 사용해가지고 숫자를 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셀 때 올라가는 숫자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디지투스라고 했고, 거기서 실제로 숫자로 넘어가면서 디짓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숫자로 세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어질 수 있는, 숫자로 세어질 수 있는, 이거를 디지털이라고 말한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숫자로 옮겨질 수 있으면 디지털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초기 라틴어와 수학에서는 이렇게 숫자의 자리로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 이제 신호처리나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을 해가요. 뭐냐면 단순히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나뉘어서 측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게 디지털의 어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LP판은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알고 있는데, LP판의 경우는 다이아몬드 바늘이 이 울퉁불퉁한 판 위에 올라가서 이 판이 계속 회전을 할 때 이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 진동을 물리적인 형태로 직접 쭉 받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음파신호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쭉 LP판이 돌아가면은
끊김없이 잡음을 포함해서 모든 소리가 쭉 어떤 구간으로 나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아날로그라고 부르고, 디지털의 경우는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음, 아주 저음, 인간의 귀가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가 인지하지 못한 소리의 경우는 아예 잘라내고 구간 구간을 읽어내서 0101의 신호로 어떤 바이너리 신호로 전환해서 파일로 저장을 한 걸 디지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그 원리를 우리가 신호 처리적으로 전자공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간을 끊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받느냐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모든 신호를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한테는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런 신호를 인지하느냐 또는 측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사실 인간의 뇌도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가 있어서 뇌 안에도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의 숫자보다 많은 신경세포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억 개가 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신경세포들 역시도 전기신호를 우리가 얘네들한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호들을 잡아낼 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잡아내는 뇌파의 경우는 사실 연속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들 중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뭐냐, 어느 주파수 영역이냐, 어느 프리퀀스 영역이고 어떤 게 알파파고 어떤 게 베타파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화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지 그 의미를 알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신호를 구간별로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내고 하는 형태의 어떤 수학적인 변환을 통해서 그 신호를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연속적인 신호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날로그 신호에서 의미를 잡아내기 위해서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뇌 안에서도 디지털화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 안에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1940년대, 50년대에 많은 생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화학적인가 아니면은 전기적인가 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과학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노벨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됐던 존 에클스 경우의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의 끝에 시냅스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이게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신경전달물질 이런 것들은 뭐 도파민이건 세로토닌이건 아세틸콜린이건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이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의 일부분만 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하게 되면 자주 말하는 비유가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어느 방 안에 들어가서 코끼리를 더듬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 같네 이러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움직이는 뭐 호스 같이 생겼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야 기둥이야라고 하면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사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방식도 비슷해서 누군가는 이 화학적인 신호들을 보면서 뇌가 신경세포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화학적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보면서 아닌데 뇌에서의 모든 것들은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활성화가 됐을 때 신경세포 안에 전기 신호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신경세포가 뉴런이 서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보는 또 다른 쪽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맞았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분명히 화학물질이나 신경전달물질이 전달은 되는데 이게 신호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이 화학물질의 전달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기 신호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바로 다음에도 또 똑같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한 형태로 사실 활성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신호가 들어오건 어떤 화학물질이건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1, 활성화 안 되면 0, 이런 형태로 구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0, 0, 1, 1, 0 이런 식으로, 아, 뇌세포도 마치 디지털 신호처럼 이런 바이너리 신호로 서로 신호 전달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어떤 신호 전달 과정은 거의 0, 1에 기반한다,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각, 우리가 보는 신호와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와 그리고 뭐 촉각, 느끼는 것들이 제각각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네. 그럼 뇌에서는 이런 서로 다른 감각기관의 신호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신호로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같은 형태로 존재할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같나요? 설마?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른데 네. 뇌 안에서 신호들은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신경세포가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뉴런이 활성화되거나 안 되거나 네. 그래서 신호가 0, 1, 1, 0 이런 형태로 똑같이 시각, 청각, 촉각 상관없이 뇌 안에서 신호는 똑같이 전달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시각 부위의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각중추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본다라고 느끼고, 이게 청각중추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신호들이 가게 되면 우리는 듣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케이스도 있냐면, 누군가의 경우는 뭔가를 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낀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뇌 안에서 아주 희귀하기도 청각을 느끼는 부위랑 시각을 느끼는 부위가 같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시네스테시스트라고 해서 그 공감각자라고 하거든요. 공감각자. 실제로 유명한 작곡자 스크리아빈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가 도를 들을 때랑 레를 들을 때랑 미랑 들을 때랑 각각 다른 색깔이 보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리로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신호가 일부 시각 쪽에도 전달이 되니까 시각에서는 내가 똑같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나는 보인다라고 느끼는 거고, 청각 쪽으로 들어왔을 땐 들린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런 공감각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면서 소리가 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냄새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희귀하지만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뇌과학자들은 뇌도 디지털 신호처럼 0, 1, 0, 1로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화에 따라서 신호를 처리하니까 이거는 뇌 안의 모든 신호들을 우리가 디지털화 시킬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뇌에 있는 모든 연결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뇌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신호 전달을 합니다. 바로 유전자를 통한 신호 전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통한 신호 전달은 그 우리가 기본 단위로 놓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생물학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뇌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들이거든요. 지질과 단백질과.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세포를 만들어라! 라고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설계도가 유전자예요. DNA.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정말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신호들이 뇌로 전달되는 거는 얼핏 봤을 때 디지털로 우리가 신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들을 전달하는 세포들이 생산이 안 돼요. 또는 내가 어떤 그런 세포들이 고장난 상태로 생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아주 큽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신호, 어떤 뇌세포의 신호 전달에 있어서 유전자의 신호 전달이 뇌세포에 그 전달하는 신호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전자는 훨씬 긴 시간을 두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리고 한번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다 조종하고 있는 게 우리의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서 신호 전달은 과연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DNA라고 말을 하는데요. DNA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DNA는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네 개의 코드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A, G, C, T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염기 배열들이 이중곡선, 이중나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DNA인데요. 그럼 DNA에도 어떻게 보면 구간이 있네요. 우리가 네 개의 코드 C, G, A, T 뭐 이런 형태로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얼핏 보면은 0, 1은 아니지만 디지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전자에서의 신호 구성은 완벽하게 디지털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더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개의 염기 코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또 RNA로 전달이 되면서는 T가 U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어떤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평생 동안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뭐냐 하면 유전자를, 어떤 유전 정보를 타고났지만 이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병이 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세포가 생산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신호 전달이잖아. 유전자가 있다고 이게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떤 디짓,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신호가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염색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더라도 얘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하나가 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푸는 것 같지만 우리가 뇌는 디지털인가 아날로그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날로그 신호들도 많이 이런 디지털 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유전자의 신호 역시도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DNA 신호는 디지털이다? 디지털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인가? 라고 할 때 또 이것도 완전히 아날로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정의를 간단하게 하고 가면 이건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아나라고 할 때 무엇과 같은, 뭐 비견할 만한 뭐 이런 게 아나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거를 아나로고스의 합성어라서 아날로그.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날로그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온갖 신호들이 있으면 디지털은 이 중에서 뭐가 의미 있지? 해서 딱딱딱딱 골라내요. 얘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의미 없어. 이게 바로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아날로그는 뭐가 하나가 다 있으면 얘를 통으로 옮겨가지고 이거는 이거 같네 라는 형태로 마치 비유하듯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전체를 옮기려고 한 게 아날로그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디지털은 온라인 세상을 얘기하고요, 아날로그는 오프라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한 곳에 신호가 다 있지 않아도 어딘가 클라우드에, 또 다른 서버에, 데이터에, 인터넷상에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온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컴퓨터로 내가 볼 수 있으면 온라인, 컴퓨터 없이 그냥 실제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건 오프라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아날로그, 숫자로 셀 수 있고 숫자로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간 게 구간으로 나뉠 수 있고 구간으로 나뉠 수 없고, 그 다음으로 간 게 단순히 구간만이 아니라 신호에서 통으로 다 복사를 해서 통으로 어떤 모델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날로그, 그 다음에 그냥 골라서 의미 있는 신호만을 고른 게 디지털,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은 컴퓨터와 인터넷 안에서 온라인이 디지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밖에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프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디지털, 저희 정의했고요. 디지털 시대는 그렇다면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마 한동안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아니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요. 여기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시대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모든 데이터와 신호가 디지털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구간으로 나뉘고 숫자로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들어간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과 정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존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신호가 있고요. 뭐 다양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이 많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신호들이 그냥 다 온라인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 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가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 물건이나 그냥 집어가면 내 온라인 통장에서, 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계정에서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요. 내가 무슨 물건을 집어갔는지도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정말 내 물리적인 내 몸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집었어요.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물건을 집어서 마셨어요.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카메라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집어갔는지, 이 물건의 가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집어간 사람이 온라인에 가지고 있는 계정은 무엇인지, 디지털 계정이 무엇이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서 내가 어딘가 슈퍼에서 물건을 집으면 온라인상에서 계산이 되어버리는,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시대,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인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 시대, 그리고 모든 내 생물학적인 정보, 물리적인, 화학적인 정보까지도 어떤 온라인 속에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이 되는 시대, 이게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과학 분야도 그래서 점점 더 인공지능 분야랑 함께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인공지능 구루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의 대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뇌과학자 출신이 많아요. 참고로 딥러닝을 처음 창안하고 개발하셨던 분의 경우도 인간의 뇌를 같이 연구했고요. 지금도 어떤 AI,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많은 분들이 뇌의 연구와 인공지능 연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흉내냈다고 이름에도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란 다름 아닌 인간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계나 알고리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연구하는 걸 인공지능 연구라고 해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에서의 지식을 어떻게 담고 우리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고 하는지의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없이 많은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는 인간 데이터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만 보더라도 알파고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바둑 대가들의 기보들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기반으로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는 이렇게 두는구나를 공부한 상태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치게 된 거죠. 인간의 정보가 기본이 돼서 그걸 기본으로 학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거는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보예요. 인간의 정보가 없으면 디지털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하나죠. 근데 거꾸로 이게 단순히 인간이 있고 인간을 알고리즘이나 AI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AI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AI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예일대학교의 뇌과학자 마빈 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시냐면요, 사람을 뇌 스캐너 안에 넣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랜덤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무작위로 랜덤한 얼굴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 뇌에서 이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했는가, 활성화 패턴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남성의 얼굴을 봤는지 여성의 얼굴을 봤는지, 이 사람이 노인의 얼굴을 봤는지 어린이의 얼굴을 봤는지, 코스튬이 있었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뇌신호만 보고도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뇌에서 신호를 기반으로 어떤 얼굴을 봤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의 뇌과학 기술만을 가지고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의 뇌의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인간의 뇌가 어떤 얼굴을 보고 이런 신호를 보였다면 아마도 이런 얼굴을 봤을 거야 라고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요. 인간의 뇌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가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래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연구가 함께 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보통 저희 분야에서는 디지털화된 모든 인간의 정보의 총합을 디지털 페놈이라고 불러요. 디지털 표현형의 총합. 이게 뭐의 반대말이냐면요. 유전형,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의 총합을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우리의 유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게 된 거를 게놈. 그리고 표현형의 모든 총합을 페놈 이러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게놈, 페놈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금발, 아빠는 까만 머리. 근데 같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금발일 수도 있고 흑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섞여 있진 않아요. 하나만 드러나지. 사실 아이가 양쪽에서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전형 자체는 둘 다 있지만 표현형, 드러나는 거는 한 가지 모습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노타입, 페노타입이라고 해서 유전형,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유전자랑 상관없이 내가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정보로 잡히는 나의 모든 행동,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언제 먹었고 한 모든 나의 구매 이력, 그 다음 내가 언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모든 병원 정보,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다 어딘가에 온라인의 디지털로 존재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총합, 디지털로 존재하는 나의 모든 정보의 총합을 우리는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고 디지털 페놈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을 결정짓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디지털화된 나의 인간의 정보, 사람의 정보만을 기반으로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왔어요. 근데 내가 자율주행차에다가 뭐 막 OTP랑 비밀번호랑 다 입력하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딱 오고 얼굴이랑 걷는 모습 보고 아 내가 태우고 가려던 고객이 맞네,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자율주행차가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까요? 나의 얼굴 정보와 생체 정보, 홍채, 뭐 지문, 많은 나의 정보들이 있겠지만 이 정보들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화돼서 어딘가에 있어야지만 나라는 존재를 알고리즘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생체 인식 이런 것들은 이미 은행과 앱과 많은 곳에 도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미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한 사람을 예측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좋아요를 날려요. 근데 좋아요를 어떤 특정 제품에도 좋아요하고 여기도 좋아요하고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좋아요를 저는 이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개 정도만 있는 좋아요 정보를 알면은 그걸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질지, 심지어는 선거에서 어떤 투표를 할지까지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누군가의 선거 성향을 예측하고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봐야 다른 사람을 투표하게 될까, 이러한 거를 활용했던 선거가 바로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을 때 선거에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모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클린턴 후보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정보를 광고로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클린턴 후보에 투표를 안 할까를 알아내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SF 영화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딘가 알고리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많은 어떤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적으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강력하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다방면이고 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10년 후에 치매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 높은 확률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됐어요. 이런 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10년 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걸 알게 되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누군가가 치매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 예측해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악용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보, 디지털 시대의 인간에 대한 디지털 정보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 지금 들으면 무섭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몇 걸음 더 가서 말씀드리면 이미 무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에서 예측이 되고 분석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다가왔고 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인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고 나서 지금과 같은 현생 인류로 오는 데까지가 그 수백만 년 전부터 대략 지금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닮은 현생 인류의 조상이 지금과 거의 똑같이 큰 뇌를 가지고 있고 지능을 가지고 활동하던 시기가 대략 10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AI를 활용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와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정말 그 원시 인류가 가지고 있던 뇌랑 거의 조금도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는 거의 똑같아요. 단 1%도 진화하지 않았고 그때 유전자와 뇌 크기와 지능이 지금 인간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더 잘 사나, 나보다 맛있는 거 먹나, 뭐 좋은 거 있지, 보고 질투하고 딴 사람 눈치 보고 이 모든 메커니즘들이 당시 구석기 시대 인류의 뇌 안에서도 똑같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딴 사람이 맛있는 거 보면은 눈 돌아갔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재밌는 얘기지만 인간만, 그러니까 다른 고릴라나 침팬지나 모든 유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만요, 이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눈치라는 걸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경우는 눈 색깔이 다 똑같이 까만색이라가지고 얘가 어디를 보나 잘 안 드러나는데 인간의 경우는 100m 밖에서도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어디를 보고 있지? 라고 하는 눈의 움직임을 진짜 픽셀 하나 차이인데 볼 수 있도록 진화했고 실제로도 그걸 우리는 늘 보면서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요. 이만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가 진화해 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하게 됐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질문을 돌아가 볼게요. 10만 년전 구석기 시대 인간의 뇌랑 지금 현생 인류의 뇌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모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요, 한 사람의 뇌의 업그레이드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기술 혁신을 통한 연결로서 우리가 지금의 많은 것들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가장 큰 혁신은 그거였죠. 활자와 언어의 발견, 책의 발견,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책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세대까지 전달해 줄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의 발명, 어떤 기차와 자동차의 발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컴퓨터 인터넷 시대로 가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멀리 떨어지면서도 지식과 지식이 만날 수 있고 교류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뇌가 갑자기 바뀌어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변화를 이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의 생각의 연결,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연결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해오고 많은 것들을 일으켜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밀접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능은 왜 생기게 됐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금 그 10만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뇌를 가지게 됐을까?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 고생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가설은 사회적 뇌 가설입니다. 우리의 뇌가 크기 시작하고 지능이 진화하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부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던 시기에 인간의 뇌와 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했다, 진화했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적자생존. 내가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천재지변도, 야수도, 뭐 어떤 날씨 변화도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남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다름 아닌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형태로건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가장 큰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반대로요, 나를 살아남게 할수 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사막의 조난이 돼도 혼자 조난이 됐을 때랑 같이 있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랑 생존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동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남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 우리가 사실 살아남는데 가장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기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빠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남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줬을 텐데, 모두가 알다시피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고. 가장 어려운 게, 실제로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게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가장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이 뭐 월급이건 집값이건 아이 교육 문제건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삶 속에 존재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 짐작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고요. 우리의 뇌가 특화된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특화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성이 무엇이고 우리를 조금 더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가 와도 이 근본적인 질문은 똑같습니다. 디지털 시대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 방향성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방향성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혁신이 생기고 새로운 우리가 솔루션을 찾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연결되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던 그런 연결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고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건 아니면 어떤 독재 국가의 예를 보건 지식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술을 통해서건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건 단절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불행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화된 시대에 변화된 세상을 사는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어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예측할 수 있을지라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내가 어떻게 그 내 데이터가 이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요. 디지털 시대에 변화된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뇌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연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를 했어요. 미래 세상에 AI와 인간이 함께 팀을 이뤄서 살게 될 텐데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AI 기술을 만들어서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한계가 되는 것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조합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같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AI와 교류하고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커뮤니티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미래 세상에 AI와 함께 사는 세상 속에 더 중요해지는 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 나의 가족과 나와 늘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랑 평생 같이 늙어갈 사람들은 누구일 것인가,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질문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진화해 온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연결과 관계 속에서 진화해 온 인간이다. 그래서 미래에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미래에도, 디지털 시대를 살게 되는 미래에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변치 않을 거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와 연결 속에서 진화해왔고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도,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연결과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가 좀 미지의 세계라서 그런지 뇌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김태인님의 질문입니다. 알파고가 바둑 둘 때 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의 감정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몇 초 후에 눈물을 흘릴 거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질까요? 네, 잘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볼 때 막 정말 모두가 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네, 중에 네.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 순간 막 정말 서럽게 울고 싶어지는 그렇죠, 장면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산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느 장면에 어떤 음악이 들어오고 어떤 효과가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이미 존재하고요. 네. 또 작곡가들이 대중음악 작곡을 할 때도 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느 장면에서 어떤 코드로 변화하면서 단조 장조 할 때 이게 슬픈가, 또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가장 춤추고 싶어하는 리듬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이미 정보화가 돼서 예측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조금 재미없을 수 있겠죠. 아, 저는 뭔가 배신당한 기분인데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진 않고 네. 물론 크리에이터나 이제 감독이나 작곡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감정을 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요 코드나 요 변화가 가장 큰 극대화된 감동을 줄까, 아니면은 다른 장면에서 넣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 요 장면에서 넣어줄 때 사람들이 뭐 어떤 감정을 느낄 확률이 가장 높아라고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얼굴 표정 변화를 인식하는 걸 쭉 보면서 알고리즘들이 배워요. 사람들이 어떤 영화 장면에서 언제 울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실제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카림 씨의 질문입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박사님을 뇌 세계로 입문하게 하였나요? 어떤 점에서 이 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늘 많았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늘 많았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 미국, 독일 서로 다른 대륙을 다니면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하는 걸까라는 게 어린 시절부터 나름의 화두로 질문으로 있었는데 네. 제가 공부했던 사회인지신경과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형태로 인지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얼굴 표정의 변화, 몸짓의 변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는데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 덕분에 뇌에 대한 이야기, 또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의 책상 위에는 아주 예쁜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예쁜 생김새와 다르게 그 상자의 이름은 독서 상자인데요. 상자 안에는 커피 원두가 가득 들어있는데 화나는 일을 그 상자 안에 넣고 닫아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커피 향과 함께 화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어지럽히는 화는 독서 상자에 가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세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oday I wrote a song for you, cause a day can get so long, and I know it's hard to make it through when you say there's something wrong. So I'm trying to put it right, cause I want to love you with my heart. All this trying has made me tight, and I don't know even where to start.